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. 검찰이 어제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씨에 대해 14개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한 데 이어서 조국 전 장관 소환을 앞둔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습니다. 정 씨에 대한 공소장에는 조 전 장관의 이름도 11번 등장하죠. 오늘은 검찰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먼저 연결하겠습니다. 자, 이유경 기자. 네,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있습니다. 일단 정경심 씨 공소장에 공범이라고 적시되지는 않았지만 조 전 장관도 관련이 있다고 보는 혐의는 어떤 부분들입니까? 네, 말씀하신 대로 남은 수사의 핵심은 정경심 교수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조국 전 장관이 관여했는지 여부입니다. 검찰은 지난해 1월 정 교수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2차 전지 업체 WFM 주식 12만 주를 차명으로 매입한 것으로 파악했는데 당시 조 전 장관의 계좌에서 5천만 원이 이체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했던 기관과 겹쳐 수사 결과에 따라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. 또 WFM 측이 조 전 장관의 영향력을 기대하고 정 교수에게 주식을 싸게 팔았을 경우 뇌물죄 적용도 가능합니다. 자, 그런데 오늘은 한 저축은행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고 하는데 여기는 어떤 관련이 있는 곳입니까? 네, 검찰은 오늘 조국 전 장관의 가족 펀드 운용에 연루된 상상인 저축은행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. 이 저축은행은 조 전 장관의 오촌 조카에게 WFM 주식을 담보로 20억 원을 대출해줬던 곳입니다. 주가 조작 의혹과 함께 조 전 장관 사모펀드 자금줄 수사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. 검찰은 어제 조 전 장관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6학기 동안 받은 장학금 1,200만 원과 관련해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. 조 전 장관 소환 전 뇌물 여부를 다시 가늠해보기 위한 것이란 해석도 나옵니다.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이번 주 중 소환에 응할 것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TV조선 이유경입니다.